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오전 10시 4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그 중국의 노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 자자돌림의 그 사상가 철학가들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순자 뭐 이래가지고 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자돌림의 그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인간탐구가 계속되면은 뭐 순자, 맹자, 장자까지도 할 기회를 이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은 그 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노자가 그 당나귀라고 하나? 당나귀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 뭐 짐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과연 노자의 모습일까? 내가 전번에도 그 우르개관에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은 노자 시대에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진짜 모습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초상화 기술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상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바로 그 노자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출생했던 건 기원전 6세기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세하게 언제 출생한 건지도 모르는 거고 기원전 6세기경에 출생했다고 이제 어림잡아서 추정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기원전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가 나오기 전에 BC 시대입니다. 서기가 제정되기 전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고대 시대의 고대 중에서도 고대라고 할 수가 있죠. 서기 이전의 시대니까. 서기가 뭡니까? 예수가 태어나고서부터 서기가 제정이 됐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시점을 서기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 그 서기 전의 사람인 것이죠. 이 우룩이 바로 그 서기 전의 BC 기원전 사람이듯이 이 사람도 이 기원전 사람이다 그죠. 네,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니 이 중국의 고대 시대에는 이 초나라라는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 초나라의 고현 여향 고긴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위키백과엔 헌안성 저우 거우시 루희 현으로 나온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거기가 어디냐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휘성 보저우시라고 돼 있네요. 현재는 거기 그 행정구역상 이름이 헌안성 저우커우시 루이현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은 언제 했느냐? 사망은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진나라 농서군 현 강수성 깐수성 임조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요에 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춘추시대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적인 인물로 제자백가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제자백가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백가에 관해서 또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오늘은 제자백가에 관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앞으로도 인간 탐구를 계속할 거니까 언젠가 이 제자백
국가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조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의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이 이제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제 도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이 도, 영어로는 한문으로는 이 길도자를 썼습니다만은 이 도라는 것이 뭐냐? 과연 그 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그 도를 정의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도를 그 정의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다. 대표적 저서로는 도덕경이 있으며 이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라고 불린다. 도교에서는 신격화하여 태상 노군이라고 부른다. 그 도가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이 노자가 도가의 창시자고 도교에서는 또 도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신격화하여 태상 노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라는 것은 말이죠. 잠깐 이 도가에 관해서도 들어가면 또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잠깐만 이 도가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태동한 제자백가 중의 하나로 창시자는 노자이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 도가를 창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노자 스스로 도가를 창시한 적은 없다. 도가라는 분류가 생긴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는 사상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노자, 양주, 열자, 장자, 황노학파라는 계보대로 도가가 일관적으로 계승되며 발전해온 사상이 결코 아니다. 당장 노자가 누구인지 실존 인물이기는 한지도 모르는 판에 다만 후대인이 도가라는 분류를 만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도가 카테고리에 속한 학자들이 하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실존 인물인지 실존 인물이기도 한지도 모르는 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자가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그 예수가 실존적인 인물이었는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노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노자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런 실존 인물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도가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언젠가 이 장자 열자 뭐 이런 그 사상가들을 얘기할 때 도가를 그때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상노군이라고 부른다 또 이랬거든요. 태상노군. 이것도 태상노군도 지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이 노자라는 인물을 굉장히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 아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존재이고 이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도 도교에서는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백성들을 시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무위자연과 권력과 재산을 더 가지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지 말라는 공수신퇴로 요약되는데 이는 노자 도덕경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처세 수림을 알 수 있다. 이 노자라고 하면은 그 도덕경이 유명하죠. 오늘은 그 노자에 대한 그 백과사전만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도덕경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노자가 지었다는 도덕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세술을 요약하자면 남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이며,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신의 힘을 매번 100% 쓰지 말라는 것이 된다. 인생의 꼭대기를 만들어 놓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으므로 70%, 80%의 힘으로 오래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참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니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싶으면 자리에서 내려올 줄도 알고, 가진 게 많으면 주변에 적당히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고 노자는 조언한다.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리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 노자의 도덕경에 그 이렇게 숨겨진 사상이 뭐냐면 그겁니다. 여기 한 얘기가 그대로예요. 100% 뭐든지 100%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빈통이 있으면은 그 빈통에 100% 자기 욕망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라 겁니다. 80%나 70% 정도만 채워라 겁니다. 그리고 한 30%는 빈 공간으로 나눠둬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는 걸 최고 출세한 사람을 꼽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해먹고 나면은 내려가는 길뿐이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으로는 내려갈 길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것이죠. 최고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이 노자의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장관 정도로서 만족해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해먹고 나면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나 80% 정도 올라갔다가 한 30%는 공간으로 남겼더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야 인생에 그 참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권력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이 같은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최정상에는 내려갈 일만 남았지 올라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70% 80% 정도만 올라가 있으면은 올라갈 일도 있고 내려갈 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이 노자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완충하려고 하지 말라. 한 30% 정도는 비워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00%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노자의 얘기가, 노자의 사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이름과 호칭, 사기 신한 노장 열전에 따르면 본명은 이, 자는 답니다. 도교의 태상노군 전설에도 이씨라고 나온다. 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후 선천태후의 뱃속에서 70년을 태아 상대로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옆 오얏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나의 성씨로 해주시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이 오얏나무 리가 되고 이후에 성장하면서 귀가 컸기 때문에 이름은 귀이자가 되었다. 중국의 설화집인 태평광기에 따르면 본명은 이중이, 자는 백양으로
초나라 고현 공인리 사람이라고도 전해진다. 그 태평광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곁가지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자라고 하니까 노시성을 가졌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자를 그 노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교적인 습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나라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그 유교적인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이 성씨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씨족 국가입니까? 성씨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씨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엄연한 그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뽑는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도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원래 엄밀히 따지면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냥 전제 국가입니다. 왕의 나라 국가지 공화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이라는 거는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가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제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 성씨에 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 나오면 내가 뭐 이 노자를 얘기할 때 나와 같은 이시다 해가지고 노자를 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자라는 건 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그 큰 획을 그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지 노자가 뭐 이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이시로구나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도올 김용우 교수도 이 그 노자에 관해서 그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노자는 이 동양 사상에 노자라고 하면 철학가요. 사상가요. 이 동양 사상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신한 노장 이 노자가 노시라는 얘기도 있어요. 노시라는 설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문서를 볼 때는 이 시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신한 노장 열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신한 노장 열전이라는 그 문헌에 따르면은 노자의 본명이 이라는 겁니다. 오얀 이자 대 귀 이자를 쓴다고 하죠. 자는 답니다. 도교의 태상록은 전설에도 이시라고 나온다. 도교에서도 이 노자를 이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자의 성이 이시라는 게 이 신한 노장 열전이라는 문헌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성씨가 노씨가 아니고 이시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후 선전 태후의 배속에서 70년을 태아 상태로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옆 오얏나무를 가리키며 내가 이승열이잖아요. 내가 이승열을 한문자로 쓸 때 이 성씨를 오얏니 자를 씁니다. 오얏니. 그러니까 나무 목에다가 아들자를 붙이면은 오얏니 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아들자를 붙이면 오얏니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얏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나의 성씨로 해주시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이 오얏나무 이씨가 되고 오얏나무 이씨니까 나하고 같은 이제 그 성씨죠.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나하고 같은 이씨라고 해서 이걸 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족국가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동양사상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유명한 인물이니까 내가 소개하는 것이지 뭐 어? 똑같은 이 종씨라고 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후에 성장하면서 귀가 컸기 때문에 이름은 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설화집인 태평광기에 따르면 본명은 이중이, 자는 백양으로 천하라 고연고긴니 사람이라고도 전해진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 노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얘기도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문헌에 따르면은 노자가 노시가 아니고 이시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에는 노자의 원래 성이 노시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학자 고용은 저서 노자 전전증에서 춘추시대에는 노시성이 있었으나 이시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노자의 본래성은 노라고 주장했다. 노자의 성이 이시인가 노시인가 여기서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 고영이라는 사람이 쓴 그 노자 전전증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영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사람이나 봐요. 그래서 이 중국 역사학자가 쓴 노자 전전증이라는 그 책에는 그 춘추 시대는 그러니까 BC 춘으로 올라가서 춘추 시대는 노시성이라는 성은 있었으나 이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노자의 본래 성은 노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시가 아니고 노시다. 그러니까 뭐 또 그 당시 그 역사학자가 그 고대 시대를 연구하던 역사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노자는 이씨가 아니고 노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내가 뭐 이씨다 노시다 그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노자가 이씨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헌의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그 중국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그 저명한 역사학자가 노자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이씨라는 성은 없었고 노시라는 성은 있었다 이런 그 논리를 주장해 가지고 노자는 이씨가 아니고 노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씨가 노자가 이씨인가 노시인가는 확실히 내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애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여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오고 그런 연유로 노자로 추정되는 고대 인물들도 많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여러분 이 사마천이란 게 언젠가도 내가 이제 인간 탐구를 계속할 거니까 사마천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사마천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이게 노자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에 관해서 그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노자는 초나라 출신으로 주나라에서 도서관장을 지냈으며 공자가 주위에서 잠깐 머무를 때 노자에게 배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여러분 그 중국의 고대 인물 중에 공자라는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공자라는 인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서당에서도 이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 한문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아끼도 얘기했지만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라는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주에서 잠깐 머무를 때 노자에게 배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한다.
노자와 공자는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 이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 노자는 공자에 대해 사기꾼이자 위선자와 같다고 비판한 반면 공자는 노자를 가리켜 용처럼 변화무쌍 같고 감히 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자는 노자가 공자에 관해서 말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이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자는 공자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공자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공자라는 놈이 사기꾼이고 위선자더라. 이렇게 노자가 공자를 그렇게 아주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공자는 노자를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자는 노자를 만나보니까 노자라는 사람이 아주 용처럼 변화무쌍하고 용처럼 그렇게 그 아주 용맹하고 감히 평범한 사람이 감히 접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노자는 공자를 사기꾼이고 위선자라고 이렇게 그 거의 뭐 욕에 가까운 얘기를 했지만 공자는 노자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노자는 이후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가 종적이 묘연해졌다 하는데 출관하기 전에 문직인 윤희에게 오천자로 된 책을 전수하니 이것이 도덕경이라고 불리는 노자이다. 윤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윤희를 넘어가 보니까 요즘 사람이 나오네. 뭐 윤희란 그런 그 연예인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노자는 이후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가 종족이 묘연해졌다 하는데 출관하기 전에 문직인 윤희에게 오천자로 된 책을 전수하니 이것이 도덕경이라고 불리는 노자이다. 이대로면 노자는 춘추시대 말려보이 사람이 되나 문제는 함곡관이 지어진 것은 전국시대인 진나라 효공시대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설화는 후세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노자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얘기도 없고 노자가 노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엇갈리는 게 뭐냐면은 워낙 노자가 오래된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원전 BC 시대 사람이니까 워낙 정말 고대 중에 고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 노자 한비 열전에는 이외에도 전국시대 인물인 태사담이 노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해진다. 이 때문에 노자가 한나라 이후 창조된 가공의 인물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기원전 3세기 초 이전되는 추정 시기의 노자 사문이 발굴되어 이설은 힘을 잃는 등 여전히 정확한 생존 여부를 비롯한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노자가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자가 지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이 발굴이 되고 나타남으로써 노자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이제 무색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담 일부 학자들은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 왕실 문서에 전해지는 처세술 모음집이라고 주장한다.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 인도에 도착해 펼친 가르침이 불교가 되었다는 이른바 노자 화호설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에 퍼지기도 했다.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 원래 그
교주라고 하면 좀 교주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그 불교의 시조가 석가거든요. 그 불교의 시조가 석가라고 믿고 있는데 노자가 인도에 도착해 가지고 이 자기 사상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불교라고 하는 불교 사상이 노자의 사상을 받은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자가 인도를 가서 했으니까 이 인도를 가서 자기의 사상을 전파를 했으니까 이 석가가 노자의 제자다. 뭐 이런 그 설도 있다는 거죠. 이 재미난 얘기인데. 도교의 도사들은 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불교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청정법행경이라는 위경을 지어 공자는 유동보살의 환생이고 노자는 가섭보살의 환생이라는 삼성화현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노자와 석가모니는 서로 사상이 다르다. 그래서 뭐 그 석가가 아껴 됐지만 노자가 뭐 인도에 들어가서 사상을 전파해서 그 불교의 시조 석가가 노자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가 생겼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자 사상과 불교 사상은 근본부터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와 석가모니는 서로 사상이 다르다. 노자의 사상은 무위자연과 공수신퇴 등이 핵심인 반면 석가모니의 사상은 사성제와 팔정도가 핵심이다. 다만 불교의 공사상만이 노자의 사상과 비슷한데 공사상은 인도 불교 고유의 사상이기 때문에 노자와 불교의 선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 노자 사상과 이 석가모니 사상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노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것은 쓸데없는 헛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노자 사상과 이 불교 사상이 비슷한 것 그걸 하나만을 억지로 생각해 본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사상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라 이런 게 공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바로 그 노자가 주장한 그런 사상과 일맥상통한 그런 면이 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불교와 노자 사상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사상적 계승자로는 장자나 열자를 거론한다.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여김이 일반적이다. 장자는 노자의 중요 사상 중 상대주의를 극대화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보는 장자나 열자.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이 장자나 열자에 관해서도 언젠가 그 내가 얘기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사상가 중에 장자나 또 열자가 있거든요. 장자나 열자가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다 뭐 이렇게 평도 있긴 한데 그 사상적 계승자라고는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나라의 주존 황제이기도 하다. 당나라 때 도교를 숭상한 당나라 황제들은 노자가 같은 이씨라는 이유로 조상이라고 윤색했고 당현종은 노자를 아예 황제로 추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를 이용한 패드립도 있었는데 당태종에게 범님이라는 승려가 도교와의 분쟁 문제로 잡혀와서 신문을 받다가 폐하가 노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노자의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리기에 처가 없어 나이 70에 이웃집 노비와 간통하여 노자를 얻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폐하가 노자의 후손이 아니며
농서 이씨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왜 사실을 숨기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당태종이 분노하여 법림을 죽이려다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당태종에게 중국 황제의 중국 황제의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태종에게 범림이라는 승려가 도교와의 분쟁 문제로 잡혀와서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라는 황제한테 범림이라는 승려가 도교와의 이 범림이라는 승려가 이 도교와의 이 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범림이라는 승려가 당태종 앞에 붙들려와서 신문을 받았는데 이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 범림이라는 승려가 뭐라고 그 당태종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폐하가 노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태종께서는 노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노자의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리게 척없어. 그러니까 이 노자를 출생한 그 노자의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다리 한 짝을 절뚝거리는 병신이었고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릿해서 척없어. 척없다는 건 뭡니까? 결혼도 못했어. 그러니까 다리 한쪽은 절뚝거리고 눈은 흐릿하고 그래가지고 이 노자를 낳은 노자 아버지가 마늘 없이 독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70에 마늘 없이 독신으로 이제 나이 70도록 살았다. 이게 이제 이승열이 신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낼 모레면 70입니다. 근데 독신이죠. 나이 70에 이웃집 노비와 간통하여 나이 70 먹은 노인이 지금은 70이 참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청년입니다. 어디 가도 청년 그래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내 나이를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면 마저 죽는다고. 여러분들 이 동네나 어떤 데 이런 데 가면 괜히 주먹자랑하고 남을 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 동네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주먹자랑하고 으쓱으쓱하고 이런 놈들이 있다고 힘자랑하고 근데 내가 이 그런 힘자랑하고 이 으쓱으쓱 주먹자랑하고 하는 놈들한테 내 나이를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면 당장 얻어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강원도에서 나와가지고 나도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졌댔어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을 갖고 출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듯한 직장을 못 갖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게 되는데 나 역시 그런 것이요. 내가 뭐 강원도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그 어느 공장 다닐 때인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인데 그때 거기서 내가 이 주먹 으쓱으쓱 하는 놈들한테 얻어맞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괜히 나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뒤를 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사회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뭐 직장이고 가면은 꼭 그런 놈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그렇게 이 주먹자랑하고 힘자랑하고 껄렁껄렁 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에 보십시오. 지나가는 행인을 자기 얼굴을 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뒤를 패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보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그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얼굴을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요즘 10대 20대 그런 젊은 아이들이 참 무섭습니다. 걔네들이 세상 무서운 걸 몰라요. 이 너무나 나이가 어리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냥 뒤대로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10대, 20대 그 어린아이, 그 젊은 놈이 이 나이든 60대를 뒤들어 패가지고 뭐 이를 부러뜨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를 얘기하면 마주 죽는다니까. 그렇게 내가 내일 모레가 70인데도 이렇게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은 요즘 70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일 모레가 70인데도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노자 시대의 70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다 죽게 된 사람, 다 죽게 된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이 녹화를 처음 시작한 게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휴